술을 궁지러 모시는 거예요. 뭘 그런 여기 지금 우빈이가 네네 유퀴즈에 나왔어. 아 우빈이는 어떤 동생입니까? 김우빈 아니 저 감사하게 아 이것도 많아 이 형들하고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. 저도 형들을 편애하고 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형 있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. 아 그러니까 네, 지금도 이제 형들이랑 같이 있는 그러니까 좋아. 형들이 그렇게 그러면은 저는 주로 이제 지석이 형한테 자주 듣는 얘기가 가만히 있어? 인형처럼 앉아있어? 아 근데 광수는 사실 네. 우리 입장에서는 늘상 이제 늘 막내 뭐 그렇죠, 동생이었으니까 그렇죠. 형으로서의 동생이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해요. 광수 형이요? 네. 너무 좋은 형이에요. 네, 저에게는 네, 너무 따뜻하고 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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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평소에도 막 텐션이 높진 않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네, 차분하고 의외로 되게 진중해요. 네네 진중하고 차분하고 그래서 제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너무 좋아하죠. 네, 광수 형을. 광수 씨가 또 굉장히 또 친하다고 하니까 네. 전화를 한번 어 그럴까요? 아, 그럴까요? 네. 네. 제가 아, 조세비 한번 해보세요. 오. 네 형 안녕하세요. 광수야 잘 지냈어? 네 형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. 어디야? 집이에요. 아 집이야? 네. 재석이 형이 광수 뭐하냐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아 저 이제 운동 가려고요. 어 그래? 광수야 형 안녕하십니까? 운동 왜 가니? 아니, 운동을 왜 가냐 무슨 여기 지금 우빈이가 네네 유퀴즈에 나왔어. 아아 광수 형이 이제 뭐 고민 상담도 잘해주고 네네, 너무 따뜻한 네네. 사람이다.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러면 한번 광수 한번 목소리 어. 오랜만에 듣고 싶다. 아 네 형 네 형 네 형. 네 전화를 그래서 한 거예요. 아 예. 그러면 다음에 봬요. 아니 뭐 고민 상담 안 해요? 아니 고민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. 우빈이는 어떤 동생입니까? 우빈이는 남자답습니다. 어. 그리고요. 그리고요. 아니 왜 이렇게 전화해서 그 궁지로 모시는 거예요? 뭘 그냥 궁지로 몰아요? 아니 이걸 어떻게 생각시켜드립니까? 이게 뭐 김우빈 아니 저 아니 방송 오래 하신 분이 이걸 자연스럽게 못해요.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주변 사람들을 가장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. 섬세하게 아니 이것도 많아 아 그러면 김우빈 씨 네? 얼마까지 꺼줄 수 있어요? 자꾸만해 네? 뭘 얼마까지 꺼줄 인사라도 왜 우빈 씨하고 인사를 형 전화 드릴게요 아 계셨습니까? 아 예예 예. 네, 사실 예. 며칠 전에 봤어가지고 아 봤어요? 네. 예 우리 저기 조셉하고도 인사를 좀 나누시고요 만나요 네 형 너무 감사해요